예, 안녕하세요. 보이즈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던 이 아틀라스 침공 이벤트에 대한 간단한 후기랑 몇 가지 짤팁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아틀라스 침공 이벤트를 제가 한번 즐겨보니까 확실히 이번에는 그래 이게 이벤트 리그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전에 썼던 이벤트 리그보다는 재밌는 게 사실입니다. 이전에 썼던 이벤트라고 하면 이 앞에 있었던 뭐 쫄딱 망했었던 이 강탈 이벤트라든지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힘들어 했었던 지자란 건틀렛 이벤트 아니면은 처음에 썼던 이런 탄광 이벤트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날 방송을 했을 때도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셨었고 지금 거래소에 가봐도 물량이 좀 있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즐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이 이벤트에서 뭘 하면 좋은지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이벤트 리그의 가장 큰 특징은 맵핑 한 번을 했을 때 보스가 5명이 확정적으로 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스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틀라스 맵핑을 할 때 각 이 지도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보스들을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보스들이 잡을 때마다 확정적으로 고유템을 떨궈줍니다. 여기서 고유템은 우리가 말하는 유니크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의 보스를 다 잡는다면 최소 5개의 고유템을 한 맵핑에서 얻으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플레이해보시면 5개가 아니라 요 한 인벤이 고유템으로 가득 찰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고유템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장하는 보스 중에서는 우리가 거의 엔드급 보스라고 얘기하는 쉐이퍼, 엘더, 차율라 뭐 그런 친구들도 등장을 하고요. 다만 제가 행복회로를 막 열심히 돌렸던 것처럼 쉐이퍼를 잡는다고 쉐이퍼 고유템이 떨어진다든지 엘더를 잡는다고 가미자의 눈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요게 액트 중에서도 안 떨어지고요. 제가 아틀라스를 좀 돌아봤는데 뭐 현재 사각을 좀 넘어서 뭐 굉장히 많이 간 건 아니지만 여러 번 잡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안 떨어진 걸 봐서는 안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유템은 떨궈지지 않는다.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템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팅이나 육성이 다른 이벤트 리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하고요. 실제로 내가 리그를 즐기는 지금 같은 경우 스컬지 리그를 즐기는 상황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세팅과 육성이 굉장히 편합니다. 특히나 액트를 미는 과정에서는 내가 준비된 부캐를 키운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그에서 가장 하기 좋은 작업은 스타터 빌드 테스트용으로 이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버서커로 스타트하는 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었고 그래서 버서커로 스타트를 해서 81레벨까지 여러 가지 스킬들을 지금 보시면 초반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막 써가면서 한번 테스트를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테스트하기에 딱 좋은 리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1장에서 타뷸라를 거의 확정적으로 얻으실 수 있을 만큼 정말 아이템이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 레벨에는 떨어질 수 있는 고유템이 또 종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뷸라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1장을 진행할 때 타뷸라를 다 얻으셨었고 만약에 타뷸라를 직접 못 얻으시면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셔도 1카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까는 1카, 1바알도 있고요. 2연금도 있습니다. 정말 딴 데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가격에 타뷸라를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타뷸라를 가지고 액트를 밀 때부터 6링크를 꽉꽉 채워서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한 2, 3장 진행하면 내가 액트를 밀 때 필요한 필수 고유템 같은 것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활쟁이라면 뭐 화살비 고유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무기를 썼으니까 이런 필요한 도끼들 같은 경우에도 직접 다 얻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타뷸라를 처음부터 쓰면서 나한테 필요한 액트 장비를 직접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액트가 거의 날먹 수준으로 가능합니다. 정말 막힘없이 쭉쭉 갈 수 있으세요. 그래서 스타터 빌드 테스트용으로 이번 리그가 참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게 맵핑 보스가 출현하고 고유템을 떨군다는 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꽤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래서 요게 정규 리그에 도입되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마도 우리의 크리스 형은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가능성은 없겠지만 혹시나 이게 정규 리그에 어느 정도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도입이 되면 참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유템들이 잘 떨궈지고 있는데
대강탈에서 나오는 모조품 같은 고유템들이라든지 아니면 쉐이퍼를 잡았을 때 나오는 고유템, 엘더를 잡았을 때 나오는 고유템 이런 것들은 현재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고유템들을 많이 사용하는 빌드를 테스트하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이렇게 밀리를 하고 싶어서 밀리로 했지만 밀리가 아닌 다른 이런 고유템을 많이 쓰는, 예를 들면 골렘 빌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에 테스트해봐도 괜찮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확인해보면 골렘 빌드를 키우는데 필요한 고유템들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주얼도 골렘을 키우는데 필요한 예를 들어서 뭐 태고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먹었고요. 아니면은 이런 이런 것들 있죠. 어디 간 이런 거 클레이 쉐이퍼 같은 경우도 꽤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고유템이 필요한 빌드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했던 빌드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버서커로 해서 이제 스타터를 버서커 강철로 시작해서 엔드게임까지 가는 요 테크트리, 헤드헌터까지 얻는 요 테크트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번 시즌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강철 분할로 시작해서 강철 파편으로 넘어간 다음에 지면 분쇄도 한번 써보고요, 대지강타도 써보고, 질풍의 칼날에 장군의 함성도 한번 써보고, 뭐 천공도 써보고, 지금은 경로 소용돌이 써가면서 여러가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근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 요 강타, 요 토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 세팅을 해봤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쌓여서 전체적인 요 빌드업이 정리가 된다면 요건 제가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즐겼었던 아틀라스 침공에 대한 간단한 후기랑 팁은 이렇게까지만 설명드리면 대충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짜 미박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공짜 미박 소식 요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지금 보시면 요렇게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무료 아틀란티스 미스터리 박스 지급이라는 요 공지사항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미스터리 박스를 하나 더 추가로 줬고요. 요 미스터리 박스는 우리가 50렙 찍고 나서 받는 찍먹 보상 미박과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시다면 지금 로그인해서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확인하는 법을 또 모르실까봐 설명해 드리면, 단축키 K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포인트 아이템 보관함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여기에 미박이 하나 들어와 있을 겁니다. 만약 50렙 찍먹 보상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두 개가 있을 수 있고요. 그걸 클릭하셔서 보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깠는데 제가 얻고 싶었던, 그러니까 요걸 얻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가능한 애완동물 쪽을 좀 얻고 싶었는데 애완동물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사이렌 바다갈매기 애완동물이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날라다니는 친구 있죠? 요 친구를 미스터리 박스에서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박이 공짜로 하나 주어졌으니까 그것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요 아틀라스 침공 이벤트까지 하면 이제 준비된 이벤트는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처음에 진행됐었던 요 탐광, 건틀릿, 강탈, 침공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나머지 딱 하나 남은 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시작하는 환영 정복 요 이벤트만 남았습니다. 환영 정복도 제가 봐서는 요 아틀라스 침공과는 약간 다른 의미로 그래도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요거까지 해서 이번 주에 또 즐기실 수 있을 만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